걱정했다. 어머 이게 뭐야? 이거 먹어? 돼지 껍데기 아니에요? 맛있겠다. 진짜? 왜 안 먹어 돼지 껍데기를? 아 싫어. 돼지 껍데기예요. 그런 거 안 좋아했잖아. 곱창 그런 거 안 좋아했는데 애가 입맛도 변해 입맛도 변했어. 마일스톤 누구예요? 샤넬 오빠는 누구예요? 있어. 옛날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. 인천에서 우리 둘이 같이 살았어요. 얘 집에서는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이태원 집도 그때 있었었거든. 이태원 집에 이제 같이 올라갔어. 근데 이태원 집에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도가 막혀갖고 다 넘친 거예요. 그 집에 갔는데 냄새부터 시작해갖고 오만 냄새가 다 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랑 나랑 고무장갑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한 지 딱 10분 돼갖고 얘 청소 좀 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. 자기 나갔다 온다는 거야. 아 미친놔 너 그 집을 누구 니가 치워야지 어디 가는데. 아 잠깐만 있어보라는 거야. 그래갖고 밤에 난 2시간 동안 안 와. 내가 그래서 청소 싹 해놨어. 싹 해놓고 문도 다 열어놓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루이비통 가방 300만원짜리를 탁 메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가방 쓰신다고 그러니까 청소고 나발이고 고무장갑 던지고 뭐 친구가 뭐 똥통에 빠진 줄 알지. 지 혼자 나가버린 거 알지? 맞아 그런 적 있었대. 와 맛있어. 뭐가? 너 배고플 때가 됐지. 안 먹어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맛있어요. 진짜? 그렇게 맛있어 보이셨는데 솔직하게 얘 솔직하게 방송을 해야지. 너무 맛있어. 진짜? 깨카리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. 맛있는데? 너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니? 아 먹어봐봐 맛있어. 어때? 맛있진 않구만. 맛있는 집은 아니네. 맛있는데? 맛있어. 오버하지 마. 그 정도 아니잖아 야 나 솔직히. 너무 맛있는데 난. 배가 고파서 그래 지금. 빡빡하고 그렇구만. 말랑말지도 않고. 너무 맛있는데? 네 입이 이상한 거 아니야? 얘 예, 무슨 말도 안 되냐고. 얘 거짓말하지 마 진짜. 방송 리얼로 해줘야지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여러분들 그렇게 맛있을 정도 막 어머 살살 녹아 그 정도 아니야. 야, 너 얘기해. 뭐래? 네 턱깔 턱주가리 아픈 거. 아 턱 빠진 거? 옛날에 사과먹고 빠진 거지 뭐. 옛날에 아니 아니라 옛날 턱이 빠져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대로 입이 안 벌어져요. 아니 옛날에 사과를 통째 이렇게 어릴 때 깡 먹었는데 이게 턱이 빠져갖고 이렇게 턱 맞춤 맞았는데 아 그게 안 벌어져. 야 그 정도 많이 벌어지는 거 아이가? 더 벌어져야지. 내 입이 좀 컸니 솔직히. 네 그거 먹을 건 다 먹잖아. 어느 정도 먹지. 근데 막 크게 먹을 때는 못 먹지. 아이가. 야 그 정도면 한국 사진 충분히 다 빨겠다. 아우 말도 안 돼. 입이 쫙쫙 벌어져야지. 그래서 사랑받지 남자들한테. 밥은 어때? 안 먹어봤어.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돼. 또 맛있다고 또 하겠지 또. 다홍주 힙합이 들어갔네. 맛있어. 식감도 좋고. 괜찮네 그럼. 나쁘진 않은데 보쌈 같은 것도 약간 족발도 약간 물기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뻑뻑하대. 양념 먹어보셨어요? 진짜 거짓말 너무 잘하고. 아 목에 탄 냄새 나니? 이거 했나봐. 맛있다. 이렇게 김치랑 이렇게 고기랑 넣어서 먹어보겠어요. 배가 많이 고팠나보네. 괜찮아요. Set up on coming song. 안녕하세요! 블랙핑크 애니에요.